이제 부산의 마지막 집 신창국밥. 남포동 쪽에도 있고 서면 쪽에도 있고 이 신창국밥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뭐 1박 2일 막 전국 택배 뭐 할 건 다 합니다. 부산의 향토 지정 음식점이라고 했고 이 정도로 유명합니다. 영업시간은 11시부터 10시까지. 자, 일요일도 영업한답니다. 근데 일요일은 저녁에 9시까지 예, 이렇게 가능하고 택배 주문은 이제 5인분 이상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신창국밥 치면은 뭐 잘 나옵니다. 네. 이 집은 사실은 광안점은 제가 이제 온 지는 뭐 몇 해 못 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토성동, 해운대, 부산역 뭐 이래 있죠. 저는 예전에 그 남포동에 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무튼 한번 나중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뉴 같은 경우에는 뭐 국밥이 딱 뭐 착한 가격 뭐 7,500원. 그 다음에 수백이라 해서 수육백반, 수육밥. 그 다음에 수육이 있고, 어린이 전용 국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어린 친구들은 이제 뭐 국밥을 잘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밥, 어린이용 국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기한 게 이제 오소리 감투라는 게 있죠. 예. 오소리 감투. 요거 상당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네. 자, 이 집은 상당히 지금 위생 상태가 좋아 보이죠. 자, 제가 이걸 왜 촬영하겠습니까? 이게 촬영하는 이유가, 이 보면은 식품의 의약안전처 인증 수영구 음식점 위생등급 좋음 이렇게 이제 받은 집들이 없습니다. 사모님 맞죠? 많이 없죠? 저거 받은 집들이. 예,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반찬 셀프 코너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 안 해서? 네, 간이에요. 형, 이게 원래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남포동 쪽에서 먹어봤던 거 같거든요. 지금은 토성동으로 또 네, 이전을 하셨고 본점이 이제 원래는 국제시장 안에 있었어요. 맞죠. 네. 아, 그렇구나. 여기는 이제 며느리집. 자, 사모님의 배려로 저희는 이렇게 룸을 또 이렇게 독차지하게 됐네요. 네. 지금 아직 뭐 일요일이고 이 광안리 쪽에는 그래도 다행히 좀 사람이 없네요. 어제 많이 붐볐거든요. 광안리 어저께 불꽃 축제. 정말 그때는 끔찍합니다. 진짜 집에 못 가지. 자, 이런 세팅지가 주어지는데, 야, 이거 괜찮네. 세팅지 깔끔하고 종이 재질이고 이거 괜찮네. 깔끔하고. 이게 뭔데? 신창국밥 홍보 이벤트 직원에게 확인 필수. 자,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는 없네. 자, 신창국밥 홍보 이벤트라 해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네. JMT는 뭐지? JMT. 남천동 JMT 신창국밥 뭐 이렇게 해시태그가 나왔습니다. 지금 맞죠? 유튜브가 대세인데, 유튜브가 대세인데 아직까지는 뭐 유튜버들이 이쪽을 안 온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천천히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선은 간을 주셨네, 간. 네. 간을 소금에 찍어 드시라고 이렇게 간을 먼저 주셨습니다, 사모님께서. 간을 주셨고, 그 다음에 김치가 약간 사가 보입니다. 예. 약간 이렇게 숙성이 된 김치도 주셨고, 깍두기도 숙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는 찌개 끓이면 맛있겠다. 국물 음식하고 뭐, 먹는 김치가 뭐 생김치도 있지만 이렇게 익은 김치도 있다는 거. 자, 깻잎 장아찌도 좀 따라 나옵니다. 깻잎 장아찌도 좀 따라 나오고, 부추도 약간의 양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추도 약간의 양념이 되어 있고, 이야. 자, 오늘 시킨 수육 백반, 수육입니다. 정말 정갈하게 이렇게 담아내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내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가운데 여기 보시는 게 길게 나 있는 게 요게 이제 오소리 감투. 오소리 감투가 사모님 어디 부위입니까 이게? 위 내장. 아, 위 내장이랍니다. 위 내장. 네, 요거 상당히 쫄깃하고 맛있고 나중에 10,000원 추가하시면은 오소리 감투를 따로 드셔보실 수도 있고요. 순대도 굉장히 이제 통통하게 맛있게 생겼습니다.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이제 순대를 얘기 드리는 게 서울 분들이 이제 오셨을 때 아니면 타 지역 사람들이 오셨을 때 아무래도 이제 순대를 좀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부산에서는 사실 순대가 그렇게 뭐 인기가 있는 건 아니고, 무튼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순대를 보여드리는 게 뭐 요런 이유 때문에서이고. 자, 국물 같은 경우에는 이 집 된장 베이스거든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이 집에 된장 베이스로 이렇게 국물을 우려냈고요. 벌써부터 진한 그 된장의 향이 또 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새우젓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새우젓을. 아, 물도 제가 갖다 드려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신 우리 최사모님이 또 이제 제가 촬영한다고 물소부를 또 먹어보겠습니다. 자, 먹어봅시다. 새우젓 오늘 넣어 놓고요. 이 집은 기본적으로 간이 조금은 돼 있거든요. 된장 베이스라서. 아, 이 집도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습니다. 맛은 어떤 것 같습니까? 간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맛있네. 간이 많이 퍽퍽하지 않고 좀 촉촉한 느낌이고, 근데 이 특유의 아, 약간의 그 냄새는 있지만 이 정도면 간 냄새 하나도 안 나는 겁니다. 예. 어떤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된장으로 해서 그런 게 된장 네, 맛이 조금 많이 나요. 맞죠? 이 부위는 지금 목살 부위 같거든요. 근막을 보니까 목살 부위 같은데, 쌈장을 한번 올려서. 맛있네. 목살 쪽 부위랑 껍질이 없는 삼겹살 부위, 껍질이 없는 삼겹살 부위. 자, 위라는, 그 돼지 위라는 그 오소리 감투.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이게 빨간 이유가 덜 삼겨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오소리 감투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 순대도 내공이 있어. 아, 쫀쫀하네. 순대도 야채가 많이 들어갔고, 맛있네요. 야, 이 집 순대는 좀 특이하다. 제조 공정에서 다 굉장히 잘게 다졌어요. 당면도 그렇고. 아, 이 야채가 맛있네. 많이 들어갔죠. 자, 김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익어 보이거든요, 지금. 아, 맛있다. 비빔도 마찬가지로 다대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잘 풀어 드세요. 묵은 길이에요. 다대기 푸실 때는 수저에 다대기를 떠서 젓가락으로 살짝 눌려가면서 이렇게 풀면은 잘 풀립니다. 아,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네요. 자, 이번에 깍두기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깍두기 색깔이 조금 사가 보이는데, 와, 맛있다. 부추도 좀 담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생각해서. 예, 제가 알기로는 돼지고기가 약간 음의 성질이 있다면 이 양의 성질이 있는 이 부추랑 같이 먹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뭔가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 같아요. 뭔 새소리야. 뭔 개소리야! 세 군데 국밥집 이렇게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아요. 뭐가 좋아요? 좀 디테일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부산 사람 같이 이렇게 얘기한다, 맞죠? 그냥 아마 세집마다 그냥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맛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고 이제 원하는 데 있으면은 좀 괜찮고 이러면은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부산 오시면 국밥하고 밀면은 무조건 드셔보시기를 추천해 드릴게요. 국밥집에 또 궁금한 게 뭐가 있을까? 아, 주차시설. 신창 여기 광안정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 차량 한 두세 대밖에 못 돼요. 근데 바로 앞에 그냥 일반 주차장이 있고, 신창 국밥 뒤편에 주차 공간이 뭐 한 두 대 정도인가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그게 국밥집이 사용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무튼 주차는 요 앞에다가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산 오시게 되면은 이제 꼭 한번 국밥집 오셔서 이렇게 맛있는 국밥도 드셔보시고, 바다 구경도 실컷 하시고, 그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촬영 너무 재밌었고, 또 더 맛있는 곳 있으면은 제가 언제든지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 그럼 가지 가리. 아, 오늘 촬영 협조해주신 우리 신창국밥 사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른 두 집도 사모님이나 사장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런 것도 있네.